설운도는 1958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치과의사 집안에서 유곡하게 지내던 중 부산에서 하숙을 하다가 미팔군 통역관이었던 하숙집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아는 설운도, 본명 이영춘이었습니다. 그렇게 6남매 중 셋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설운도는 어릴 적부터 유독 어머니를 빼닮았는데요. 설운도의 어머니는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란 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노래자랑에 나갔는데 노래를 잘해서 단번에 MBC 전속가수로 발탁이 되게 됩니다. 당시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면 듣던 사람들이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노래를 정말 잘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꿈을 접어야만 했고 결국 가수가 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설운도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코카인과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중독이 심해지면서 결국 설운도의 가정까지 몰락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중독이 완전히 낫지 않다 보니 술로 괴로움을 달래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번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까지 일삼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설운도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지켜야 했는데요. 가세가 기울어지자 어머니도 다른 일을 해야만 해서 결국 울산에서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16살이었던 설운도는 어머니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울산 MBC 주최 노래자랑에 출연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너라도 내 꿈을 이뤄다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맴돌았던 설운도. 그렇게 설운도는 어린 나이였지만 놀라운 노래 실력으로 울산 대표로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서울 MBC에서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까지 진출하여 금메달을 4개나 받으며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설운도가 서울에 가서 금메달을 하나씩 받아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니며 기뻐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며 결국 이듬해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설운도는 훗날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자신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게 늘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요. 가수로서의 재능을 확인한 설운도는 이후 부산의 극장쇼, 지방업소를 전전하며 무명가수로 고생스럽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70년대 당시 록밴드의 밤무대 대타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밴드들이 나이트클럽에 여기저기 겹치기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이 바쁠 때마다 설운도는 대타로 노래를 부르며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학교는 졸업도 못하고 중퇴하는 등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설운도의 어머니는 설운도에게 아는 동생이 파고다 극장 쪽에 큰 커피숍을 하는데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된다며 사정이 생겨 외국에 나가게 된 바람에 자신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설운도는 어머니께 함정이다 싶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커피숍을 해드렸는데 그만 나중에 보니 사기였고 결국 부도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설운도는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 자신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 바람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 가족들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때 군복무를 마친 설운도에게 어느 날 숙자매의 매니저 안태섭 씨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설운도의 스타성을 알아본 안 씨의 권유로 설운도는 1982년 KBS 신인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5주 연속 우승하며 TV 방송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설운도는 이영춘이란 본명을 버리고 가왕 나훈아의 나 씨와 인생을 언제나 실전 라운드처럼 살자는 의미로 나온도라고 예명을 지었지만 운도는 좋은데 나보다는 다른 성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고민 끝에 설운도라고 예명을 짓게 됩니다. 설운도는 1집을 발매하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결국 처참하게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실패를 딛고 심기일전하여 이듬해 발매한 2집에서 그리운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시 83년 이상가족찾기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설운도는 그 노래의 제목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바꿔서 활동했고 그 노래가 이상가족찾기 프로의 메인곡으로 선정되며 데이트한 끝에 결국 그해 KBS 10대 가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이 히트하면서 설운도의 가족들은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마침내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주목을 받게 된 설운도. 하지만 그의 가수 인생은 쉽게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1984년이 되자 설운도의 소속사는 문제가 생기며 문을 닫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30년은 금방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갔고 설운도는 어느덧 한물간 반짝가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설운도는 당시에 대해 졸지에 홀로 서기를 하는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더라.
10대 가수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아직 어린 나이였던 그는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지인이 있던 일본으로 도피해서 3, 4년간 일본 술집에서 엔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른도는 어머니가 또 파푸아뉴기니 금광 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기꾼들이 서른도의 어머니를 대표로 올려놓고 서른도의 어머니라니까 은행에서 가계 수표를 발행해줬는데 당시로선 상당히 큰 금액인 10억 정도를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른도에게 빚쟁이들이 끝도 없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시 서른도는 나침반과 원점으로 힘겹게 재기한 끝에 열심히 활동하며 그 많은 빚을 대신 갚아드리게 됩니다. 이후 서른도는 1991년 발표했던 다함께 차차차가 초대박 히트를 치게 되면서 MBC 10대 가수상을 2년 연속 받는 등 트로트 4대 천왕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또 지금의 부인 이수진을 만나 결혼하며 이남 1녀까지 낳게 되는데요. 부인인 이수진은 서른도의 다음 히트곡인 여자여자여자를 작사해준 연기자 출신 작사가였는데 서른도는 이후 내는 앨범마다 대박을 치며 사랑의 트위스트, 쌈바의 여인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게 됩니다. 가수가 되지 못해 한이 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서른도는 어릴 적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인생의 과제였는데 결과적으로 효도하면서 95년에는 어머니가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까지 받게 되는데 서른도의 어머니는 그 상을 받고 정말 많이 우시며 엄마의 한을 풀어줘서 정말 고맙고 기쁘다고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인기가수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된 서른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이후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당뇨가 심해지며 20년이나 병원 신세를 지시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서른도는 어머니가 별세하자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일인 줄 알지만 이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나니 사람의 인생과 삶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이런 거구나 새삼 사무치게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의 약물 중독으로 집안이 몰락하는 와중에도 가정을 지키며 자신의 인생을 가수로 이끌어준 어머니의 죽음에 서른도의 마음은 슬픔으로 사무치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기 전에 이미 서른도는 한 방송에 노래 프로그램 출연이 잡혀 있었는데 서른도가 모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작진은 녹화 전날까지도 차마 녹화 참석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녹화에 참석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와중에 서른도는 녹화장에 와서 슬픈 내색 없이 노래까지 마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 제작진으로부터 깊은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딛고 다시 열심히 활동 중이던 서른도에게 얼마 전 그의 딸 이승아와 관련하여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서른도의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만 그 남자친구가 서른도의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방송에 몇 번 나왔던 디아크라는 래퍼인데 서른도의 딸 이승아와 한 오피스텔에 있던 중 이승아가 잠든 사이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요. 잠결에 그 모습을 발견한 이승아는 급히 번개탄에 물을 뿌려서 다행히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 남자친구인 디아크는 중국 조선족으로 소식을 들은 이승아의 아버지 서른도의 심장은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또 서른도는 얼마 전에는 고 송혜의 추모 특집 프로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의 약물 중독과 가정폭력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가수가 되지 못한 어머니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자 가난한 형편의 밤무대를 전전했는데 그렇게 고생 끝에 데뷔해서 노래를 히트시켰지만 소속사는 망하고 어머니는 사기를 당했고 빚쟁이들에게 몰렸지만 열심히 활동하며 빚을 모두 갚아 이제 행복하나 했지만 아들에게 미안했던 어머니는 20년이나 몸져누운 끝에 세상을 떠나시더니 딸까지 극단적 선택 소동을 일으키며 가슴을 졸여야만 했던 서른도의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평생을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온 가수 서른도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